아, 어서 오세요. 여긴 민호의 요리조리가 아니고 소금의 요리조리거든요. 잘못 왔네요. 들어가세요. 찾아왔는데요. 들어가세요. 들어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첫 정규 앨범 프레셔스가 나와서 이 요리조리를 하는 거야. 그... 어떡하지? 보면서 해도 돼? 네. 어차피 이거 편집하면 되니까? 네. 일단 내 이름을 먼저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어. 뭐야! 내가 안 나오잖아! 아직도 내가 처음에 안 나오다니 기분이 너무 말렸어. 김말이를 만들어야겠어. 아니야. 너무 감정적이지면 안 돼. 나는 또 밥심으로 노래를 하니까 김밥을 만들어야겠어. 김밥 너무 복잡한데? 내가 또 접이식 의자를 좋아하니까 접어먹는 김밥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또 요즘 핫하다고? 그래, 이걸 만들어야겠다. 자, 이제 나오세요. 여기 룰이 반말하는 거야. 해, 반말 뭐 했다고. 평소에 잘하면서 왜 어려워하는 척해? 내가 프레셔스 앨범 잘 끝나서 대접 좀 해드리려고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네. 접이식 김밥이야. 접어먹는 필 수도 있어 아직. 접이식 인생이 접힌 것 같은데. 접어먹는 김밥을 준비했거든. 준비됐어 우리. 응, 배고파. 근데 사람들이 나는 알고 둘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저 우리 제작진들도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겠대. 그렇지. 소개 좀 해줘. 앨범의 프로듀서로 참여한 정크야드라고 해. 글로잉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소금이 앨범을 처음부터 같이 만들었어. 요리를 시작해 볼 건데 타이틀곡 제목이 또 처방전이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처방을 통해 이 접어먹는 김밥에 맞춤 재료, 딱 맞는 재료를 넣어줄 거야. 기대된다. 자, 그럼 처방을 시작할게. 먼저 글로잉독은 이름처럼 음악할 때 독한 구석이 있어. 어느 정도 독소 제거를 해줘야 해. 그래서 몸속 독소 제거에 좋은 재료인 깻잎을 넣어줄게. 마음에 들어? 고마워. 정크야드는 예전보다 머리숱이 많이 줄었어. 미안해, 나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두피에 건강에 좋은 재료인 호두를 넣어줄게. 마음에 들어? 고마워. 내 처방이 어땠어? 이거 재료 정하느라 밤샜어. 마음에 들어? 먹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머리 고무줄이 있어? 나 빌려줄래? 없어. 왜 난 붙여줘?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할 건데 이전에 나는 잊어줘. 난 요리 좀 할게. 내가 진짜 미안한데 한 가지밖에 못해서 질문 좀 내 대답 우리, 좀 해줄래? 밥 또 우리가 하고 질문 좀 해.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해줄래? 알았어. 그래서 이번에 둘이 처음부터 같이 했잖아. 내가 좀 늦게 합류했잖아. 그 전에 둘의 작업은 어땠어? 소금이가 뭔가 저지르면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속? 힘들었어? 쉽진 않았지. 미안해. 해명은 잘하네, 요리하면서도. 사과는 잘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려고 부른 거지. 기대가 된다. 정성을 많이 담을게. 근데 왜 앨범 제목이 프레셔스야? 앨범을 다 만들고 나서 난 이 앨범을 어땠다고 정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값진 거야. 왜냐면은 도움을 받아서 좋은 작업물을 만들어냈으니까. 그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한 일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시간이 너무 값진 거야. 그래서 아, 이거를 내 그런 제목으로 지어야겠다. 이 시간들을. 그래서 그렇게 짓게 됐어. 솔직히 어떨 것 같아? 룸 마이 프레셔스 유행한 만큼 잘 되겠지? 뭐라고? 막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룸 마이 프레셔스 만큼 잘 되겠지? 우리가 김밥은 언제 먹을 수 있어? 기다려. 검은 비닐봉지 같다. 맛은 있을 거야. 맛있을 것 같다 진짜. 자, 이제 다 됐다. 단면이 푸짐하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자, 요리가 완성됐어.
오빠들 먹어봐, 맛이 어때? 맛 어때? 깻잎김밥, 호두김밥. 아직 안 먹어봤어. 먹어볼게, 잠깐만.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맛있어. 내가 요리는 처음 해주네. 이런 날이 오네, 살다 보니까. 다음에도 해줄까? 사 먹자. 작업할 때 소금이는 어떤 모습이었어? 어떤 아이였어? 되게 좋았지? 그냥 되게 동물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좀 숙고를 하고 뭔가 고민을 해보고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타입인데 얘는 좀 그날에 뭔가가 다 맞아떨어지면은 뭔가 와르르 쏟아내는데 그게 엄청 좋을 때가 있고 그 순간에 엄청 집중을 하더라고. 뭔가 짧은 시간에 좀 맞아. 자기가 나랑 되게 정반대 타입이라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 그린도 오빠가 되게 많이 노력을 해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배가 많이 고팠나 봐. 그래서 다 먹었네. 자, 이제 다 먹었으면 조리 타임으로 넘어가 볼까? 넘어가자. 무슨 타임? 조리 타임? 응, 조리 타임. 그게 뭐야? 거기서는 내 앨범을 코멘터리 해볼 거야. 조리 타임으로 넘어가 볼까? 그래, 조리 타임으로 넘어가 볼까? 지금부터는 조리 타임이야. 맛있는 디저트 먹으면서 내 첫 정규 앨범 프레셔스 각 트랙별로 이야기해볼까? 좋아. 1번 트랙이 앨범 제목이랑 똑같네, 제목이.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이 진짜 너무 소중하고 값지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런 고마운 사람들인데 이제 내가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그랬어.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런 걸 이제 표현한. 너 목소리 같은 것도 초반에는 되게 조그맣게 조그만 것들이 잘 들릴 수 있게 엄청 했었잖아. 작은 게 엄청 커지는 감동을 주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처음에 되게 조그맣게 잡았다가 마지막에 그것들이 점점 커져가는 그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그 노력을 했었지. 그런 디테일을 내가 감정적인 걸 좀 극대화해서 표현이 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아. 잘 느껴졌던 것 같아. 고맙습니다. 짠 좀 할까? 짠. 넘어갈까? 넘어가자. 이번 트랙은 어떤 곡이야? 컴플렉스라는 곡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1번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게 순간 내 거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못 보고 하나만 하고 이런 게 그런 게 내 컴플렉스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또 컴플렉스라고 부르기 싫은 거지. 그게 내가 제일 편할 때인 것 같기도 하단 말이야. 내가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난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되게 진지한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생에 대해서 힘든 건데 위트 있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다가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 부분을 만들었잖아. 프리코러스로 장치를 만들었지. 그 포인트가 재밌었던 것 같아. 악기들 되게 강하고 막 질감이 되게 살아나는 소리로 만들고 녹음을 해서 그 위에서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는 혼잣말 하듯이 노래 부르면서 그거를 이끌어가는 게 되게 재밌었던 솔직하고 그런 모습을 노래 안에 표현을 하고 싶었어. 곡 안에서 장치를 통해서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 그것도 리얼로 녹음 받은 게 제일 많은 실제 악기들 실제 악기들로 녹음을 받은 게 제일 많은 곡이었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진짜 힘들었잖아. 처음에 하기 싫어했잖아.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야여가지고 그랬었지. 엄청난 작업을 한 거야.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우리. 3번은 어떤 노래가 됐어? 3번은 처방전 타이틀곡이잖아. 제목이 처방전 타이틀곡이야? 처방전 타이틀곡이잖아. 처방전은 어떤 노래야? 처방전은 나는 내가 천사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 난 진짜 근데 넌 진짜 그거에 되게 진지하더라. 그 진지해? 난 진짜야. 어디서 이런 게 태어났지? 약간 가끔 내 자신한테 위로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당연하지. 내 자신한테 위로를 받을 때가 진짜 많아. 내 자신의 그 따뜻함에 그런 거 같다. 그런데 이제 처음 해보고 힘든 일을 이제 겪으면서 내가 독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렸지. 아, 이 따뜻함이 오늘이 제일 많은 날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빨리 담아야 돼. 내가 미래에 엄청 힘들 때 이 노래를 꺼내서 들어야지. 소야, 너 원래 진짜 이런 사람이었잖아. 따뜻하고 이렇게 사랑이 가득 차고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잃지 마 너를.
이런 걸 약처럼 꺼내 먹기 위해 난 진짜 약을 제조한다고 생각하고서는 이 곡을 만들어 대했거든. 내가 정신 상태가 이상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내가 약이라고 해놓고 약이라고 듣는 사람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마음가짐도 진짜 많이 공부하고 진짜 진지하게 임했던 것 같아. 진짜 약을 만든,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드는 심정으로. 그런 걸 우리도 신경 썼던 것 같아. 너가 어떤 너의 진심이 있어야지 노래가 진심으로 나온다는 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거를 왜곡시키면 안 되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 되게 신기했던 거 그런 거였거든. 거친 악기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리고 다른 멜로디를 연주를 하는데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모여서 뭔가가 따뜻한 느낌이 났단 말이야. 그게 내가 느끼기엔 약간 약의 과정처럼 느껴졌어. 조제하는 과정 같은. 그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 다음 노래 넘어갈까? 그래. 질문해줘라. 아, 네 번째 곡은 어떤 곡이야? 네 번째 곡 Do I Have Your Love? 사랑을 원동력으로 살아가지만 인간관계가 두 가지 일 사이에서 모두를 놓치고 싶지 않은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럼에도 결국 사랑을 하게 됐고 그 사랑이 그 의미하는 마음을 자신하고 인식할 수 없는 구성의 사운드로 담아낸 곡이거든. 말을 되게 잘하네. 꼭 뭘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신기하지? 그 누가 정리해준 것 같아. 맞지? 꼭 정리해준 것 같아. 그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누아의 어떤 노래야 진짜로? 너가 느끼지? 나도 이제 사람들한테 좋은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막 깊은 어둠에도 들어가잖아. 근데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밝은 애 아니었어? 너 되게 착한 애 아니었어? 되게 천사 같은 애 아니었어? 이러다가 어두운 모습을 보면은 나를 싫어하나? 약간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 그게 너무 힘들었었거든. 나는 계속 일만 해.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잖아. 근데 결국에 마지막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도 돼, 너를. 그래서 Do I Have Your Love. 내가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상대를 만난 거지. 그런 상황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만든 곡이야. 아, 5번 트랙 Fairy Tale은 내 인생에는 새드 엔딩이 없어. 난 슬프기 싫고 아프기 싫어서.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어른이 되면서 성숙해지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된 거야. 이번에는 새드 엔딩. 그거를 인정하는데 되게 아름답더라고. 그 슬픈 결말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내가 인정을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얘기지. 사연이 많아 보였어, 이 노래를 듣고. 사연일만을 소리가 뭘까 엄청 고민했던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편곡을 할까. 근데 현재가 그런 사연만을 기타를 쳐놨잖아. 또 되게 동화 같은, 되게 막 어떻게 보면 말랑말랑한 곡인데 거기다가 이제 엄청 센 기타를 넣었잖아. 우리끼리 막 마이크도 여러 군데 대고 막 소리도 많이 바꾸고 시간을 되게 많이 들여서 했었잖아. 그게 되게 재밌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나는 그렇게 녹음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그래서 난 여기서 진짜 내 이제까지 무지함을 다 들킬 거야 오빠들한테. 내가 음악을 한다고 하지만 난 음악에 대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난 이걸 들키는 게 처음엔 너무 부끄러웠거든. 그렇지만 소희야, 너 이거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지 더 발전을 할 수 있단다. 이거 무슨 마이크예요? 몰라요. 이거 어떤 앰프예요? 몰라요. 소희야, 너 이거 뭔 줄 아니? 몰라요. 이게 나는 진짜 엄청나게 용기를 낸 거거든. 알고자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배우고 오빠들한테 진짜 많이 고마웠고 또 되게 대견했지, 내 자신이. 그게 중요한 거네. 성장했다. 항상 너를 밖에서 보고 있네, 너는. 봐야지. 봐야지. 중요해. 넘어가자. 넘어가자. 6번 트랙은 제목이 뭐야? 6번 트랙은 어제의 그 사람 있잖아. 지나간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곡이야. 나는 진짜 나 안에서도 많이 보고 바깥에서도 보고 안에서도 보고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 밖에서도 보고 진짜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타고난 감수성이야. 너 근데 얘기하는 거지? 너 자신? 당연하지.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였나? 마주쳤는데 진짜 그냥 이렇게 스쳐갔을 뿐인데 진짜 오묘한 감정을 느낀 거야.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 내가 오늘 만약에 잠에 일찍 든다면 또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쓴 곡이야. 다음 노래는 아니벌써라는 곡이야. 이 노래는 진짜 엄청나게 슬픈 노래인데 내가 이 앨범을 만들 동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많이 떠나보냈던 것 같아. 그럴 나이가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걸 이제 난 이제 안 거지. 옛날에는 몰랐는데 어쨌든 엄마 아빠는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근데도 아니 벌써? 라는 말을 했을 때 아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는 시간이라는 게 계속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보내야 되는 거잖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나는 되게 사랑을 느꼈어. 그때도 그런 엄청난 이별의 아픔에서 나는 그렇게 아팠지만 사람들은 되게 신나게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야. 왜냐면 우린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린 계속 겪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 신나게 노래를 풀고 싶었어. 연인과는 연기처럼 얘기를 넣었지만 가족이나 진짜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에 대해서 쓰는 거거든. 그래서 또 그런 점이 재밌는 것 같아. 어제 그 사람도 그렇고 이 노래도 그렇고 연인에 대한 사랑 얘기 같거든. 너무나. 근데 어제 그 사람은 지나갔던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고 이 노래는 가족에 대한 얘기였던 게 되게 재밌었던 거. 이성에 대한 사랑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너의 앨범의 노래들은 다 어떤 더 큰 범위의 사랑을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우리 아니벌스 할 때 한 번 다퉜잖아. 기억나? 아, 이거는 엄청 세잖아. 훅이. 근데 내가 갑자기 만든 지 엄청 오래돼서. 아니야, 끝나기 전, 보내기 전날에. 보내기 전날에 갑자기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거의 1년이나 가만히 있다가. 만든 지 1년 후에 그 얘기를 했었지. 고마워. 미안하고. 근데 그걸 또 이제 절충해서 오빠가 아름다운 소리로. 절충은 당했지. 이 앨범 만들 때 얘 캐릭터가 엄청 튀고 특이하니까 그게 장점이기도 한데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야 좀 설득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뭔가 프로듀서의 룰인 것 같고 다 그거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 뭔가 뭘 해 안 돼 뭐 하자 안 돼 하는 게 나한테는 좀 멀리 가는 것 같았거든. 그런 것들이 그게 나쁜 점은 아니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소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유로움과 그로잉도 갖고 있는 그런 안전망 같은 자유로움. 왜냐면 어떤 자유로움도 설득력이 있어야지 다가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그 사이에서 어쨌든 그거를 장점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져올 수 있는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 그런 게 그치? 진짜 재밌었지. 다음 노래는 무슨 곡이야? 다음 8번 트랙 말이니? 아니 벌써 8번 트랙이라니. 8번 트랙은 내 사랑이라는 곡이야. 내가 옛날에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 만들어 놓은 똥 트랩이라고 해야 되나? 힙합 같은 거를 연습할 때가 있었거든. 연습을 했었어? 타고나게 잘하는 줄 알았지. 노력하거든. 난 진짜 진지한 사람이거든. 안 그래 보이지만 진지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음악에서 이렇게 위트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 장르적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내 사랑도 트랩 같은 거에다가 내가 진짜 진지하게 질투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걸 이제 그룬도 오빠한테 편곡을 부탁을 했지. 그렇게 작업한 거는 이게 앨범에서 유일한 곡인 것 같은데 뭔가 있는 어떤 소금의 그 목소리 아카펠라를 가지고 막 변형하고 뒤틀고 약간 튠을 바꾸기도 하고 이랬어. 되게 좋아. 그리고 사람들 들려줬을 때 이게 타이틀곡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고 셋 다 뭔가 조용한 느낌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만든 제일 과격한 노래잖아. 깨보려고 노력한 노래지. 맞아. 마지막 트랙은 제목이 뭐야? My time is gold. 당찬 제목이네. 내 시간은 금이야. 이런 곡이야. 뭐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실수를 용서하는 넓은 아량을 바라는 이기적인 면을 표현한 곡. 진짜 힘들고 예민할 때는 이기적이게 된단 말이야. 예민함을 좀 컨트롤 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람들한테 이기적으로 대하게 될까봐. 근데 이 곡은 되게 좀 재밌게 솔직하게 얘기했지. 내 시간 금이니까 날 이제 그만 용서해줘라. 너가 날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 쓰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빨리 날 용서해줘. 내 시간은 금이야. 너는 싸가지가 없네. 맞지. 근데 거기다가 그래 너 아량 넓잖아. 그 넓은 아량으로 날 빨리 용서해줘. 약간 이렇게 좀 재밌게. 그리고 나는 진짜로 믿고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는. 아 용서 받을 걸 믿고? 왜냐면 아량이 넓은 사람. 아 방금 본인한테 얘기한 거구나. 누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한테. 내 자신한테. 잘한다 진짜. 고마워. 이런 좀 먹어. 하나도 먹질 않네. 이 곡은 어땠어? 제일 먼저 믹싱을 시작했던 거잖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게 이 노래가 앨범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
노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맞아. 어떻게 보면은 제일 솔직한 곡인 것 같아. 제일 마음에 든 노래가 있어? 아홉 개 중에? 일단은 처방전이 제일 애착이 가고. 왜?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냈거든. 그리고 나는 그 곡을 하고 있지 않을 때도 계속 그 곡을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감을 갖고 싶었고. 처방전이 제일 애착이 많은 것 같아. 이 앨범을 짧게 정의할 수가 있어? 한마디로? 그냥 진짜 프레셔스? 제목처럼? 그 자체야. 이건 진짜로 나는 다시는 이런 앨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진짜로. 자화자찬이네. 아니야, 이거는 이제 나와 앨범을 같이 해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야. 응. 이번 앨범이 계속 그랬어. 뭔가 나는 진짜 혼란스러워서 뱉어놓으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소금이가 뭘 하려고 했을까. 진짜 진지하고 진짜 정성스럽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줬잖아. 난 진짜로 혼자 못했을 것 같아. 많이 서투고 부족했는데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또 읽어줘. 이제 가! 가! 이제 가볼게. 어. 즐거웠어? 즐거웠어. 잘 가. 민호이 씨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프레셔스라는 앨범 소금이 다시는 이런 앨범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을 정도로 진짜 그런 보물 같은? 다시는 못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앨범이거든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